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는 어제입니다. 21일 화요일 밤에 방송된 MBN의 불타는 트롯맨 10회 방송 준결승 2라운드 개인전을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 보셨습니까? 아, 역시 어제 방송 재밌었습니다. 왜냐면요, 결승전에 진출하는 8명이 확정되는 방송이어서 긴장이 되고 각 참가자들은 개인전을 역대급 무대로 펼쳤다, 혼신의 무대를 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한치 양보 없는 치열한 대결이 펼쳐져서요 재밌게 진행이 됐는데요, 시청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11개 개인전 미션이 펼쳐졌고요, 전주에 3개 미션 해서 모두 14명이 준결승전을 펼쳤는데요. 이렇게 황영웅, 민수연, 그리고 박민수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14명이 준결승전을 펼친 결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황영웅이 1위를 했고요. 2위는 민수연, 그리고 3위는 박민수, 4위는 손태진, 5위는 공훈, 6위는 앤옥, 그리고 7위는 신성, 이렇게 7명은 이렇게 성적 순으로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나머지 8위부터 14위까지 탈락자 7명 중에서요, 국민대표단의 투표로, 인기 투표죠, 관객 투표로 한 명이 결정이 됐는데 그 한 명은 김중현이었습니다. 김중현이 비록 9위를 했지만 남승민이 탈락을 하고 김중현이 이렇게 8번째의 결승 진출자로 결정이 되는 방송이 어제 진행이 됐는데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공훈이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공훈은 300몇 점입니까? 공훈이 363점을 받아서 개인전 미션에서는요, 황영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황영웅이 역대급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최고 점수를 기록한 주인공은 황영웅이었는데요. 390점 만점에 384점으로 개인전 미션에서 1위를 했고요, 듀엣 미션에서도 1위를 했고 전체 점수에서도 1위로 결승전에 올라간 것이 참가자 황영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개인전 미션에서 2위는요, 에녹하고 공훈이 차지했어요. 363점으로. 그리고 4위는 손태진이 차지했고요. 그리고 5위는 박민수가 차지해서 어제 결승전에 진출한 8명은 이렇게, 자, 이렇게 황영웅에서 신성까지 7위까지요. 그리고 김중현이, 이렇게 8명이 결승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황영웅의 무대를 보고 마스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진보다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 아주 역대급 무대를 펼친 것이 황영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의 무대에 대해서도 심수봉이 높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배 심수봉을 홀린 무대가 신성의 무대다, 개인전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최고 점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영웅이 차지했고요, 김중현이 극적으로 생존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공훈의 모습도 있고요, 신성의 모습도 있고, 황윤아의 모습도 있습니다. 남승민은 8위를 했지만 안타깝게 탈락을 하고 말았고요, 김중현이 이렇게 기사회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어제 대국민 응원 투표의 누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황영웅은 줄곧 1위를 했어요. 누적 결과입니다. 일주일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누적 결과인데 어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뭐냐면요, 손태진이 5위에서 4위로 올라가고 신성이 4위에서 5위로 이렇게 뒤바뀌었고요. 그리고 에녹이 이 부분에 7, 8위 부분도 에녹이 8위에서, 아, 7위죠. 7위에서 8위로 갔고 공훈이 8위에서 7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전종혁, 김중현은 같고요, 남승민도 같은데 이렇게 대국민 응원투표에 10위 안에 들은 참가자 중에서
탈락한 참가자는 남승민하고 전종혁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간 팀은 누적 결과이기 때문에 많은 득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손태진하고 공훈이 상승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황영웅, 민수연, 박민수는 이렇게 여전히 1, 2, 3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제 결승전에서 과연 손태진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공훈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렇게 누적 결과에서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것은요, 그 주에 더 많은 득표를 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손태진과 공훈의 결승전 활약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이렇게 대결을 펼쳤는데요, 14개의 개인전 미션에서 결승전에 올라가는 8명이 확정되는 방송이 진행이 돼서 시청률이 크게 올라서 자체 최고 시청률을 보였는데요. 시청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률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불타는 트롯맨의 결승전에 올라갈 8명이 확정되는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 시청률도 파죽지세다라고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파죽지세까지는 아니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이 16.6%로요, 지난주에 15.2%보다요 1.4%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15.2%였는데 어제 방송은 16.6%로 1.4%포인트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제 미스터트롯 시즌2와 좀 치열한 경쟁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높은 시청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어제 방송이요, 자, 이렇게 시청률도 파죽지세까지는 아니고 많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상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